코로나19로 교회 예배가 중단되었던 대구 지역의 어느 미자립 교회. 목사님과 교회 성도 대부분이 감염병에 취약한 시각장애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교회에는 목사님의 가족들만 남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모든 사역은 중단되었습니다. 교회의 사역이 중단되는 어려움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건네준 건 CTS 방송이었습니다. 7000 미라클 특별 모금 방송을 통해 대구 지역 미자립 교회를 돕는 기도와 후원이 이어졌고 코로나19로 교회의 운영이 어려워진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방송을 통해 모인 소중한 후원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저희들처럼 진짜 숨겨져 있는 이런 사역들을 마치 핀셋처럼 탁 집어 올려셔가지고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CTS의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CTS의 소중함이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왔고요. 코로나19에도 중단될 수 없는 복음 전파 사역에 CTS가 함께합니다. 국내외 목회자, 선교사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CTS 영상 선교사가 되어주세요.